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가 팔리는 것보다는 쌓이는 것이 더 빠른 2024년입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매물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그저 월세나 전세로 사르려 하죠. 결국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건설사가 힘들고 시행사가 힘들고 아파트를 여러 채 구매해 투자한 갭투기꾼들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이제 돈줄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일 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이 2023년 지난해 6월 시공사 신일에 법정관리 이후 멈춰 서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미분양, 공사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건설사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사태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소비자에게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분양 가격을 높이고 분양 물량을 조절했으며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공포 마케팅을 했죠. 거기에 갭투기꾼들을 용인했으니 수많은 갭투기꾼들이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진 것이 아닌 수십 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먼저 뛰어든 투기꾼들은 돈을 벌고 늦게 뛰어든 영끌족들은 지금 모두 고점에 물려있는 상태, 주식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싸게 산 사람들은 팔지 못해 아둥바둥하고 저렴하게 샀다가 팔고 나온 사람들은 또 다른 매물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광주광역시에 기반을 둔 중견건설사는 2023년 지난해 말부터 전남 목포시 아파트 신축 공사 264가구를 중단했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고갈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하도급 업체가 줄줄이 떠났기 때문이죠. 은행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지만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완공을 하지 못할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완공을 하더라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지만 아직 골조공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최근 2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6만 가구를 웃도는 미분양 주택, 공사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건설사들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결과를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초래한 사건으로 보고 있죠.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3분기까지 유효 신용등급을 부여한 상위 20개 건설사에 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포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우발 채무 총액이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수금은 약 31조 4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상황이죠. 시공능력평가 50대 건설사 중 14곳은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50위에서 200위권 중견건설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새천년종합건설 105위, 천원건설 122위 등 총 7곳입니다. 이들 건설사는 대출을 기반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2021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후 부동산 급락기가 오자 폐업하는 건설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올해 들어 2월까지 건설사 폐업 신고는 704건으로 종합건설사 83건, 전문건설사 62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사 폐업은 581건으로 2005년 629건 이후 가장 많았죠다. 벌써 이 정도인데 올해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폐업하고 망해 있을지 모른 상황입니다. 결국 버틸 수 있는 기업들, 현금 많이 보유하고 모험하지 않은 건실한 기업들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자리와 내수 경기의 버팀목인 건설산업 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정작용이기 때문에 망할 기업은 망해야 앞으로 부실한 건설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로 한계 기업이 쌓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도산하는 건설사가 더 늘어날 수 있죠. PF 시장 연착륙 유도와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을 살리면 좋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살리기에는 지금 그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죠.
건설사들이 힘들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나요? 투자는 본인들이 하고 수익 나면 본인들이 챙기면서 문제 생기니까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정부의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달라. 이번 기회에 건설사 좀 줄이고 건설 버블 일으키는 상황을 보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3년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경남 김해시의 이안 센트럴폴의 장유 아파트 입구에는 장기간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50여 개 협력업체는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의 법정관리로 1년 넘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2년간 미분양 증가,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고금리 같은 악재가 쏟아져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시켰으면 일단 임금을 줘야 하는데 돈 없다고 배째라 하고 하청업체 돈을 안 주는 기업을 살려서 뭐 하나요? 성실하게 일한 하청업체들을 살려야지. 그 위에 이 일을 저질러 놓은 건설사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납품하는 납품업체, 건자재업체, 작업한 사람들. 이들을 살려야지. 왜?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려는 건설사를 살리려 하나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이내 중견건설사까지 줄줄이 무너져 건설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들이 일을 시킨 하청업체들은 제대로 일하는데 임금을 못 받았으니 이들은 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벌린 업체를 세금으로 살린다. 저는 납득할 수 없겠네요. 2024년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에 법정관리 행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지난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새천년종합건설, 중원건설, CNT종합건설 등 총 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2월 지난달 26일에는 통일그룹 계열 선원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충격을 줬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22위의 업체였으니까요. 경기 가평 지역주택조합 420가구와 서울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 23가구, 청동구 용답동 오피스텔 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98실 등의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니, 멈추겠죠? 다른 누군가가 인수받지 않는 한 이 건설사를 세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부동산의 빚으로 계속 유지만 하려 하니 지금 돈이 돌지 않아 내수가 경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경기 침체의 시작을 지금 우리와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거품으로 이제는 사고 팔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사고 싸게 사야 다시 사람들이 팔고 그래야 부동산이 돌고 도는데 이제는 땅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재료비도 올라서 비싸게 팔려고 하니 사람들이 안 사고 아니 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사람들이 못 사니 건설사도 지어만 놓고 멀뚱멀뚱 있는 상황이죠. 경매로 넘어가면 가격은 반토막 나니 지금의 가격에서 거품이 반은 무너지지 않는 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돌기 힘들겠죠. 올해부터 미분양 문제로 건설사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에 따른 공사 미수금으로 손실 반영이 커질 수 있어서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3,755가구로 2024년 지난 1월 6만 2,489가구 보다 2% 증가했습니다. 2023년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이 2023년 12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정부도 건설사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기에 분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아파트를 하나 둘 분양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사지 않고 결국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가 위험 수위로 보는 미분양 6만 가구를 두 달 연속 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무려 7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이제는 곧 미분양 7만 채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도 분양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대부분 완판이 안 되었고 계약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유동성의 타격이 불가피해 중대형 건설사의 연쇄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죠.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는 항상 많았는데 시기를 잘 맞춰서 급한 거지죠. 2020년, 2021년에 왜 아파트가 급등했을까요? 2019년보다 아파트가 적어서? 2018년보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 아닙니다.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았는데 이 시기에 아파트가 급등했습니다.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은 아파트가 넘치고 또 넘치는데 떨어지고 있죠.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돼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저 타이밍입니다. 아파트가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것이고 그 오름세를 일부 투기꾼들이 조장해 더 올리는 것이죠. 지금도 떨어질 때가 되어 거품이 빠지는데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떨어질까봐 세금을 투여해서 저금리로 빌려줘서 강제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고 있죠. 그런 활동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은 더 빠졌을 것입니다. 건설사는 채무 축소와 자금 조달의 안간힘이죠. 신세계건설은 3호사채 2천억 원 발행, 레저사업부문 매각 등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SGC테크건설은 800억 원 규모의 채무증권을 발행했죠. 동부건설도 해외 현장 공사대금과 준공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로 일단 3천억 원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지금 건설업체들은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고 부도나지 않기 위해 어음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건설사나 무너지기 직전의 건설사가 많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다. 코스피가 곧 3천 간다. 금리 인하가 곧 될 것 같다. 총선 시작인데 부동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슈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 터지는 것이 이상했던 거죠. 총선 이후 폭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살리려고 하면 자꾸 국가의 세금으로 막거나 부양해주면 나중에 중국 부동산 사태처럼 정말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사업 축소와 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중견 건설사는 2023년 지난해 수도권 토지를 모두 매물로 내놨습니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아파트 용지 처분에 나선 것이죠. 연장하는 브릿지론 금리가 10%를 훌쩍 넘는다며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손절매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건설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과연 이런 부도 직전의 건설사를 정부의 세금으로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건실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